들어갔습니다. 그 하필상 같이 다음에요.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83페이지로 가시면 28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현금흐름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와, 여기도 붙여보세요. 세 개 치시는데 여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기시면은 그 박스 하고요,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 이제 가로치기가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천히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료를 받을 때 돈이 들어온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처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가지고 다 현금흐름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 그래서 갑니다. 만약에 20억을 투자를 해요. 총 투자액입니다. 그럼 내 돈을 이제 투자한 돈을 10억은 이제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요. 투자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억은 돈을 빌린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저당 투자액. 그래서 이 총 투자는 이제 내 지분이 들어가서 갑돌이가 투자를 했고요. 은행에서 돈을 땡긴 거죠. 그래서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해서 현금 수지를 보자는 거예요. 취득, 운영, 처분. 그래서 운영은 임대료를 받고 처분은 양도 차익을 얻겠죠.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따져요. 자, 그러면서 얘가 집에 와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 단위수. 이렇게 이제 임대 단위수를 보게 되면요. 25칸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이렇게 25칸이 있으면 하나 채웠을 때 100원이라고 한다면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다 채웠어요? 아직은 안 채웠어요? 예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운영할 때.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 그럼 다 채웠을 거라고 보는 게 가능 총소득이죠. 자, 책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어떻죠? 맨 위에 임대 단위당 예상 임대료와 임대 단위 수를 곱해서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능 총소득은 아직 채웠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전체 소득이죠. 총을 이제 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실을 뺍니다. 공실. 공실이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이 대선충당금은 임대료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임대료 외에 자판기라든지 우리가 주차비 같은 거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건 유효예요. 유효 총소득도 맞고요. 고소득도 맞습니다. 그럼 경비를 안 내야 돼요? 경비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영업경비를 내죠. 경비를 내면 순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순소득이 나와서 순영업소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타인 돈을 빌리면 갚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을 우리는 이제 부채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서비스액을 우리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빼서 우리가 이제 세전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세전은 아직 세금을 공제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서 세후가 되겠죠. 그죠?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소득이라는 것은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안 뺀 소득을 얘기하고요.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를 뺐습니까? 근데 빚은 아직 안 뺐죠. 세전은 빚을 뺐지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죠. 세후는 공제했다. 그래서 이제 이 빼는 항목은 지출 항목이 경비 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빚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죠. 자, 그러면 그냥 해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경비, 비자동남이 지시고 빚값죠. 그 다음에 세금 낸다. 그럼 따보세요. 비비세. 막 내가 이렇게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비비세.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요. 밑에 소득이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경비는 지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지만 얘와 얘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빚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업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적자가 되면은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업경비라는 항목이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자, 일단 책으로 가볼게요. 자, 284페이지 가시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간 최대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자,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임대료 회수 불가능을 얘기를 하고요. 금액을 얘기하고,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익은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차비 수입은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 외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소득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가능해서 공실을 빼고, 자, 기타 소득을 더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는 단어가 있죠? 벼붙여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운영경비로서 유지관리비 재산세는 들어갑니다. 보유가세니까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같은 거는 소멸성이니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들어가는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펼쳐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빼줬죠. 영업경비 전에 빼줬죠. 그럼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요 경비 다음에 여기서 빼주죠. 그럼 요것도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나중에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운영소득세라는 게 있나요? 영업소득세도 그냥입니까? 세금도 나중에 뺍니까? 나중에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본이득세에다가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죠. 안 들어가고요. 근데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도 체크해보세요. 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회계상이에요. 자, 부동산 자체, 우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죠. 건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자, 이 감가상각비라는 자체는 실제 현금흐름으로 지출됐습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이지 실제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와 개인적 업무비는 들어가지 않죠? 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걸 곧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래서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순소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제가 원금과 이자죠.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분이고, 세전은 그 세전 지분서부터 이제 지분 투자 수익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넘기시면은 영업소득세는 제가 또 따로 지금 해드릴 테니까 일단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요구에 대한 문제가 15번, 16번입니다. 15, 16. 자, 들어가볼게요. 오피스 빌딩의 현금흐름 분석에서, 자, 여러분들 순소득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얘가 없으면 동일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6번에 가시면 영업경비에 아까 제가 소득세는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불포함됐죠. 대답해보세요. 소득세는 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소득세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86페이지 가시면은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제가 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같이 계산 문제로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소득이 있으면 그냥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세 소득이 이제 이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럼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자 거기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밑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보통 그 대체 충당금 뭐냐면 임대용 아파트의 주방기구나 에어컨 같은 거가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럼 교체하기 위해서 운영경비로 지출되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본 쪽 지출로 취급되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습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일로 와볼게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우리가 에어컨이나 주방가구 같은 건 됩니까? 나중에 노후화가 됩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걸 이제 그 충당을 해놔요. 그죠?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그걸로 교체를 해서 영업경비로 나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교체해주게 되면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그런 지출비니까 이 유효 가치를 높이니 이거는 과세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영업경비 뺐던 걸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과세를 해야 됩니까?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대체충당금은 그냥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들어가면은 세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지금 전업반 분들은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 근로소득자가 나중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럼 그냥요 영수증을 챙겨요. 왜 챙겨죠? 비용 처리해야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자는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건물의 가치를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자 지급분. 그런데 아까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건물의 감가라는 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나간 경비입니까? 이건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이지 실제 경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대항할 거 아니야. 아, 야, 씨, 이거 비용 처리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세금에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금에서만 가능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해줘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원금을 상환했다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원금 상환분을 가져가는 거죠. 지분을 복귀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할게요. 대체 충당금은 그냥이에요. 이거는 다시 내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치 증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원금을 상환한 건 내가 갚았죠. 그럼 내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과세를 해야 됩니까? 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세금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건물의 감가는 영업경비는 아니지만 그냥입니까? 세금 혜택을 줍니까? 세금 혜택을 줘서 널 빼주겠다는 거죠.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세금 공제에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자도 안 빼줘요? 빼줘요. 빼주죠. 이 두 가지를 빼주는 거죠. 이거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없어지는 거니 어떻게 됩니까? 공제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어떻게 감기하셨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세금 공제가 된다는 거는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건방지죠.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러면 감히는 빼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감히는 더해주는 겁니까? 빼주는 겁니까? 빼주는 거고.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순대이감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거든요. 감정표까지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차이점 아까 부채 서비스를 빼줬죠. 그러면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빼요. 그러면 대체 충당금이라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자를 뺐으니까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자는 안 빼주고, 원금은 빼주면 되지 않았죠? 그죠? 원금은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치사하게 다시 더하자는 거죠. 그죠? 그럼 원금은 그냥입니까? 다시 더합니까? 더하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원금은 다시 더하고, 원금 상환분. 그 다음에 감가만 빼주자는 거죠. 감가상각에. 그럼 우리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와 원금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따라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빼는 건 뭐밖에 없다? 감이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287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매각현금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제 지분복귀액의 계산으로서 처분식에 대한 계산인데 넘겨보세요. 이 흐름이 있어요. 현금흐름이. 그래서 이제 예상 매도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처분시의 현금 흐름입니다. 운영시가 아니라 처분시다. 처분을 했을 때 현금 흐름을 보는 거죠. 사랑합니다.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내게 이제 처분시에 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분 복귀액의 계산. 또 요즘은 이제 매각현금흐름, 매각현금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분은 남의 거다, 지분은 내 거다. 내게 취득 때 들어갔죠. 그럼 이제 25억에 처분시 때 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처분시의 현금흐름을 얘기를 해요. 운영시다, 처분시다, 처분시. 그럼 25억의 양도가격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게 매도가격이에요. 매도가격. 자, 25억부터 시작합니다. 예상된 거죠. 총 매각대금세부터 시작하죠. 매각대금. 그러면 경비를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럼 경비 내고 부채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매도경비를 뺍니다. 이게 중개수료가 대표적이겠죠. 그럼 나오는 게 그냥이에요. 박스를 보시면 순매도액이에요. 순매도액이고,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잔금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자, 무슨 말이냐, 아까 10억에 저당해서 그냥입니까? 원금을 상환합니까? 그러면 5억을 상환해서 5억이 남았죠. 5억은 상환했어요? 아직 상환하지 않았어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저당 잔금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후가 되겠어요? 세전이 되겠어요? 세전 현금 수지예요? 지분 복귀액이에요? 찾으셨죠, 그죠? 아까랑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죠. 세전 지분복귀액이 되고, 지분복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자본이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자본이득세가 뭐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자본이득세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캐피탈 게인 택스 처분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경비 내고 부채 갖고 세금 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자, 아까 따보세요. 총순 전후. 그럼 총은 경비를 안 뺐고 뺐죠, 얘는. 빚을 안 뺐고, 얘는 빚을 뺀 다음에 세전은 세금 공제하지 않고 세우죠. 그럼 얘도 따보세요. 총순 전후. 그럼 총매각대금, 순매도액, 세전, 세후가 되죠. 그럼 얘는 경비 내고 빚 갖고 세금 내는 거 똑같죠. 그럼 자, 갑니다.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 똑같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비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큽니다. 근데 얘는 그냥요, 빚이에요. 빚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넘겨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은 그거 한인연금 수지분석부보다 넘기시면은 제가 294로 껀충 띕니다. 294로 가시면은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림셈법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어리잡아서 우리가 소규모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작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림셈법이라는 건 어떤 건지 우리가 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가도록 하죠. 자,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어리버리 대략적으로 보자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배웠으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요. 총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총투자액이고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승수법은 몇 배냐가 중요합니다. 배수를 얘기합니다. 그 승수법은 몇 배냐 나를 따지는 거고요. 수익률법은 퍼센트를 얘기해요. 수익률법은. 그래서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분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알고 싶은 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1억이라는 게 올라가요. 그래서 1억이 2천만 원의 소득을 매년 돌렸을 때 몇 배가 되냐는 거죠. 몇 배. 자, 그럼 이건 다섯 배가 되고요. 이 승수가 순소득 승수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따라해보세요. 자본 회수 기간. 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5년 되면 회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얘는 작을수록 좋거든요. 판단이. 근데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수익률은 2천만 원이라는 게 올라가고 1억이 내려와서 2천이 1억이 몇 퍼센트냐는 건 20%라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죠. 20%씩 5년 하면 자본 회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얘는요. 2천만 원의 소득이 같다라는 거예요. 매년. 근데 똑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략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1년 있다 2천 드릴까요? 5년 있다 2천 드릴까 하면 1년 있다 다르죠. 그럼 1년 있다 5천, 자, 2천과 5년 있다 2천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그렇게 오래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분위기 안 좋아서. 그냥이니까 매년 2천만 원이 똑같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1년 후에 2천과 3년 후에 2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3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뭐 어려우세요? 100만 원은 똑같죠. 근데 1년 있다 가치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가치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이야 어리버리야. 대략적으로 소규모 부동산에 빨리 판단할 때 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처분도 고려 안 했어요. 그냥 운영만 하지 매각에 대한 수익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매년 똑같다는 가정에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가볼게요. 밑에 어림셈법 의에 가시면은 자 얘는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중 그냥입니까? 한 해의 소득입니까? 뭐냐면 매년 2천만 원이 똑같다라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처분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냥 작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자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종류의 승수법에 두 번째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별표. 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 이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얘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예 그 위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 간의 비교의 일관성이 좀 결여돼서 미래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고 또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법은 클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적어드리는데 승수법 위주로 가세요. 무슨 법 위주로 가나? 승수법. 승수법이 좀 암기가 코드가 좀 괜찮은데요. 들어갈게요. 네 가지 승수가 있습니다.
징수법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서 배우신 게,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네 가지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승소법은 총선 전후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조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영업, 영업이 또 생략될 수 있거든요. 영업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건 투자액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연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순소득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어요. 빚을 뺐다 안 뺐다? 안 뺐어. 전혀 타인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갑니다. 만약에 이역이라는 자체를 순전히 그냥 내가 20억을 다 박은 거예요. 그러면 지분이에요? 총이에요? 총으로 가서 지분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총투자액 대비로 가죠. 무슨 투자로 간다? 총투자액. 그래서 전체의 20억을 박아서 내가 순소득을 2억을 얻었다면 이 총자본수익률이 10%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빚을 빼야 됩니까? 뺀다는 거는 타인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죠. 아까는 그냥요. 이자 안 뺐어요. 왜? 20억에 2억으로 갔으니까. 그런가요? 자, 그러면 세전서부터는 그냥입니까? 지분 투자로 갑니까? 지분 투자로 가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가 대비 얼마만 들어가면 되죠? 10억 대비 2억으로 계산하는 거죠. 왜? 빚을 빼면 되니까. 그럼 수익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건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다면 전체 20억 대비로 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20억에 2억이에요. 근데 얘는 뭐죠? 뭐죠? 돈을 빌려서 지렛대 효과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그냥요. 타인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이자를 뺀 거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잡는 게 20억에 총투자로 가야 돼요? 내 지분 투자로 가야 돼요? 지분 투자를 올리고 2억에서 부채 수입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총소득과 순소득은 어떤 투자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총투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 두 가지는 어떤 투자액? 총투자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빚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총투자액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총투자액을 박아갖고 이걸 이제 몇 년 회수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세전과 세후는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죠? 10억 들어간 대비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 투자했다는 걸로 돌리셔야 돼요. 10억에 돌려서 소득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분 투자.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을 지금 제가 갑니다. 자, 갈게요. 제가 학문적인 접근을 하니까 내가 지금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돈을 안 빌리려고 그래요. 빌린다 안 빌린다.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알아들었다. 그 빚을 뺄 필요가 있나요? 뺄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빚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총 투자를 박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이야 빚을 뺄 필요가 없어. 없으면 빚을 안 뺀 소득들로 박은 거죠. 그럼 1억에서 2천이면 5년 회수한다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이요 돈을 빌렸어요. 20억 됐어요. 내가 10억 됐어요. 그럼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올리는 걸 20억 올려야 돼요? 10억 올려야 돼요. 10억 올리고 내 소득은 2억이 아니라 빚을 뺀 소득으로.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투자액 올라가죠?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순까지는 뭐로 올라가고 총투자 올라가고 전후는 지분 투자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는 따로 자본 회수 기간. 이게 중요해요. 자본 회수 기간. 자,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럼 얘는 클수록 그냥입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까? 길어지죠. 이해하나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요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게 내려갑니다. 그냥이다 앞에 게 내려간다. 앞에 게 내려가죠. 분위기 없어요? 그냥이야 앞에 게 내려가. 이게 내려갔죠? 아니, 여기 보이잖아요. 이걸 내리라는 얘기, 일로. 이거 내리고. 아시겠습니까? 빨리 프린트 풀어보세요. 오늘 저번 주 프린트의 20일 20입니다. 자, 21번에 보시면은 이 순소득 순수법이 답에 자본 회수 기간. 그럼 얘 순수가 크다는 건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죠. 여기 가셨습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 지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자, 22번에 총소득 순수라는 게 있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가 올라가죠? 뭐로 나누죠? 어떻게 하셨죠? 아, 알았어요. 그럼 굉장히 보여요. 아니, 프린트 안 보여요, 22번에? 보여요? 그러면 뭐로 나눠야 돼요? 총소득으로 나눈 거지. 아, 가자. 무슨 말, understand? 다시 갈게. 지금 22번을 보고 있어? 그러면 자, 이건, 이게 총소득 순수 있잖아. 총투자 올라가는 건 알지? 그럼 뭐로 나눠?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내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내려가잖아. 그럼 새우가? 아니겠죠. 총소득이 맞겠죠. 아, 야, 나 들어야 돼, 이거. 잘 나와. 그래서, 가져가야 돼. 거저 먹는 거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쉬워. 그냥이야, 요게 앞에 게 내려가. 야, 새우가 왜 내려가? 총소득이 내려가지. 아시겠습니까? 거저 먹는 거. 이해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가시면, 29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냥 옆에 있는 거와 역수예요. 지금 295페이지 어림셈법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옆에 있는 놈을 뒤집어 깐 거예요.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 그럼 그냥 불러주세요. 자, 순소득 순수와 종합자본이 옆에 있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따르세요. 순종. 순종. 이렇게 해보세요. 순종. 그 다음에 세전영수 순수와 지분배당률이 역수죠? 그럼 어떻게 오냐면, 자, 따라서 배당은 세전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받는 건 보통 세전으로 가거든요. 그럼 배당률 나오면 세후가 나와야 돼요? 세전이 나와야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순수 역수기 연결되었죠. 그런가요? 세후니까 세후 수익률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순종에다 동그라미 쳤죠? 자, 따라서 순종. 누구랑 역수 관계예요? 순소득 순수와 종합자본을 역수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에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다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자. 따라보세요. 전치.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순수와 지분 배당이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보세요. 순종 전지. 자, 제 야매에 그냥에 대해 순종을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되죠. 그죠? 학개론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냥입니까? 저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까? 그럼 그냥이요. 전지전능하세요. 순종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데 아마 순수법만 좀 암기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앞에 거를 내립니까? 앞에 거 내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가거든요. 이 수익률법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고 자, 하나만 페이지 가시면 2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얘와 역수관계가 거의 비율분석법에 총자산회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총소득 승수와 역순환계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대부 비율서부터는 비율 분석이거든요.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그럼 얘와 역수니까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소득이 올라가고요. 총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가요. 그래서 1억이라는 총투자를 총자산이라고도 하고요. 부동산의 가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총소득이 비율이고, 그럼 1억 투자해서 1년에 전체 소득이 1억 벌었어요. 그럼 1회전 됐죠. 그럼 2억 보면 2회전 되죠. 그럼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 커피숍 차렸으면은요, 손님이 와갖고 계속 개겨야 돼요? 빨리빨리 회전해야 돼요. 네, 그쵸. 여러분들 머리도 만져보세요. 머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빨리 회전해야 되죠. 그럼 회전율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소득 승수의 역수고, 자, 힌트를 줄게. 다음에 총총총. 자, 얘는 총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총총총. 그럼 얘는 그냥 이제 다 총이 나온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총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됐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대부비율서부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 대부비율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세요.